강연의 제목이 디다케를 읽다입니다. 디다케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하실 텐데요. 디다케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인데요. 그리스어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그러니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이 디다케는 긴 제목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원래 제목은 제가 써놨습니다만 디다케 톤 도데카 아포스톨론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열두 사도의 가르침. 네, 거기에 초성만 쓰인 곳이죠. 네, 열두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조금 더 긴 제목이 있는데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열두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뭐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 뭐 이런 부제가 붙어있지만 결국 이 책은 가르침,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언제 쓰였을까요? 주후 2세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후 2세기면은 100년대이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언제쯤일까요? 삼국시대의 매우 초창기입니다. 그 뭐 박혁허세하고도 한 15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렇게 옛날이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채 100년도 안 된 시점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 그래서 이 책의 기록 연대는 요한서신, 또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문서들과 기록 연대가 비슷합니다. 그럼 거의 신약성경과 그 연대를 같이 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를 때 초대교회의 문서라고 말할 법한 그런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모태라고 하면 종교개혁이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기치,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우리의 근원이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입니다만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경책을 읽었는데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도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디다케를 읽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책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 줄 압니다. 네, 아무튼 오래된 책, 초대교회의 책이다. 초대교회의 책들은 뭐 서신서가 있겠죠. 회람서신도 있을 거고 뭐 복음서도 있을 텐데요. 이 책의 성격은 어느 교회의 규범서였습니다. 규범서라는 건 이런 거겠죠. 우리 소망교회가 규범서를 만들면 어떤 내용들을 담을까요? 우리 교회가 믿는 것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혹은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문서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규범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느 교회의 규범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개인이 개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쓴 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였고 읽혀진 그리고 사용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번역본은 제가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 두꺼워 보이십니까? 얇아 보이십니까?
아, 두꺼워 보이세요?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여러분 저의 기대를 배반하는 대답으로 저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다행, 그 안심시켜드리고자 이 책을 펴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왼쪽에는 그리스도 원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번역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이 책의 절반, 이 두께의 절반입니다. 한국어 텍스트로 보니까요, 약 8,500자,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니까 약 42장, A4 용지로 써보니까 7장이 채 안 됩니다.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단출한 분량의 책입니다. 짧은 책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간 제약에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모든 글을 읽을 수는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발췌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발췌해야 할까? 그걸 정해야겠죠. 물론 약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마음입니다만 그 말을 조금 세련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명한 신화학자이죠. 조셉 캠벨 혹은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아픈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목사들이 어떤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말로써,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요. 목사들이 애쓰는데 뭐에 애써요? 목사들은 말이 많잖아요. 네, 막 청산 유수로 말을 하면서 그 말로써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려 한다. 참 애쓴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보았던 빛을 신도들에게 넌지시 보여주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 디다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제가 보았던 광채들,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빛과 같은 순간들을 추려서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번역서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네 부분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의 이름은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 1장 1절이라고 표기된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이나 뭐 첫 문장이 중요하죠. 우리 성경도 창세기의 첫 문장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 책이 교회의 규범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은 우리 교회가 믿는 것 혹은 가르쳐야 할 것, 지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여쭈면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의 첫 머리에 넣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어떤 요소를, 어떤 부분을 넣으시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십자가와 부활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이겠지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다케 1900년 전에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이 책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이들이 믿는, 가르치는,
실천하는 바의 요약입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막 말을 꼬아놓았습니까? 명료합니까? 명료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빛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선배들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그것을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말들로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관념이라고 하죠.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떠도는 말들, 그런 말들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생명이고요, 이 길로 가면 죽음입니다. 이렇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단순한 언어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반향, 성경의 울림이겠지요. 예레미야 21장 8절, 거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신명기를 펴보아도 내가 너의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것을 단순한 어조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쪽에 있는 행동들을 하면 살고 이쪽의 행동들을 하면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은 무엇인가요?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식처럼 사랑하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게 번역본이 카톨릭 신부님이 번역하셔서 제가 그대로 썼나 봅니다. 여러분, 이 말들 익숙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외우기도 해야 하겠지만, 또 믿기도 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고, 사랑하시오, 그리고 남에게 하지 마시오. 실천에 관한 일들이죠.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3장 1절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모든 악과 그 비슷한 것까지도 모두 피하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가 기독교에 관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그 둘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 가십시오. 이러면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처럼 명료한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자,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께서 아마 뭐 유치원에서 배우셨을 거나 아니면 뭐 국민학교에서 배우셨을 거나 그런 일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가 당연히 실천해야 하고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야 하는 일의 단락 중에서 한 단락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얻기 위해 손을 벌리지 말고 주기 위해 오므려라. 너의 손으로 벌이한 것이 있으면 너의 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주라.
자선을 베풀라는, 구제를 베풀라는 말씀이죠. 주기를 망설이지 말며 주면서 불평하지 말라. 보수를 투하하게 쳐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궁핍한 자에게서 돌아서지 말며 모든 것들을 너의 형제와 함께 공유하고 너의 것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너희가 불사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공유하고 있으니 하물며 사멸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쯤이랴. 너희 신도들은 영원하는 것, 불사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재물과 같이 없어질 것, 사멸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 이렇게 말하면서 구제와 자선에 관해 말합니다.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또 죽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길이에요.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음담, 패설, 질투, 불순, 교만, 이런 것들. 역시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봐야겠죠.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볼까요? 기독교가 믿고 가르치는 바는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관념적인가? 아니면 구체적이고 단출하고 실천적인가? 우리는 우리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 아,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도 하죠. 교리를 가르쳐 교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쉬운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시고 죽음의 길은 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들이 다 구체적인 것들이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출합니다. 뭔가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뭔가 깊이 무엇을 이해해야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실천적이에요. 그냥 책상 머리에서만 이론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6장 2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만일 주님의 멍에 전부를 질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나마 하시오. 지혜로운 말씀이지요.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말하면 우리는 핑계댑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뜻들을 미천한 제가 다 어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도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레위기 19장 2절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져 보지 않겠니? 너희가 온전해져 보지 않겠니? 이런 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옵션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완전하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 명령을 받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1장 1절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이 둘의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과 완전에 이르는 방법이겠습니다. 여기까지 1장을 짧게 읽었고요. 자, 이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은 교회의 전례인데요. 전례라는 것은 우리 예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중에 하는 뭐 세례 성찬 같은 그런 성례를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전례에 관해서 가르치는 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례에 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드리시오. 여기서 감사례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용어인데 가톨릭에 드리는 미사를 감사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신부님이어서 가톨릭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자, 9장 2절부터 우선 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당신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여러분, 이거 언제 읽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성찬식 때 잔을 받고 나서 혹은 받을 때. 그러면 이제 짝을 이루어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빵을 뗄 때.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빵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이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끝들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례에 관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성만찬 때 사용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까?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잡히신던 날 밤에. 그때 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성만찬을 할 거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냥 밥 먹는 자리였어요. 물론 좀 특별한 밥이었지만 근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잔과 빵을 나누실 때 거기에 거룩하고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성만찬은 원래 식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식사와 예배는 분리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모여서 식사하고 그 식사를 할 때 늘 이 기도문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복기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 먹는 식사이자 우리가 아는 성만찬이자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분리되는데요. 이제 주후 2세기 조금 지나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후 2세기 이제 중반되기 전의 기록을 보면은 이미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 식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처음에 식사와 성만찬과 예배를 함께 버무려 드렸다가 뭐 구분되지 않은 채로 드렸다가 점차 분리됐죠. 그 분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질책해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구나. 근데 어떤 분쟁입니까? 너희가 저녁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떡을 뗄 때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 밥을 다 먹어버려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서운한 게 뭡니까? 먹는 거 가지고 서운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간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것이 교회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이게 어떤 맥락인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오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오기 마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시간 맞춰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새로 따지면
9-to-6 하는 직장인이 제때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시간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장님이 제때 올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그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종이나 노예나 어디에 매여서 일을 하다가 이제 헐레벌떡 오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밥을 먹어버리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고 그것이 교회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귀족계급과 노예계급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까? 뭐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겸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겸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합니까? 그 사람들이 겸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어요. 신분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성이 다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식사.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라는 이 말이 무차별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됐던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하나지.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를 실천했습니다. 겸상함으로써.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듯이 복음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으니까요. 복음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복음의 차별 없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징표, 공동식사.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나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음.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복음의 차별 없음, 복음의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뭐 말로, 이론으로, 무슨 책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식사 안에서 이미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문을 읽으며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 그리고 예배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 왜 모입니까? 우리 왜 예배드립니까? 이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차별 없음, 복음의 일치성,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이죠. 그 복음의 진수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 드리려
예배 드리러 가려다가 누구에게 원한 산일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가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예배는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합니다. 그럼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해야겠죠.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같이 밥 먹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젊은 시절에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각기 좀 주머니 사정이 달라요.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은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야 되는 상황에서 한 세 명 정도는 주머니가 좀 넉넉하고 근데 한 명은 주머니가 좀 가벼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늘 넉넉한 친구들의 기준에 맞춰서 밥을 먹으러 가면 주머니 가벼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핑계를 댈 겁니다. 아, 오늘 일이 생겼어. 모임에 못 나가. 아,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모임에 못 나가.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겠죠.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하는 방법은 뭔가요? 방금 밥 먹는 것, 식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식사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식사 자리엔 누가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의 규범입니다. 규범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일단 11장 1절입니다. 시작. 누가 만일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려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받아들이시오. 그러나 만일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돌아서서 파괴시키려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러나 주님의 의로움과 지식의 보탬이 되도록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를 마치 주님처럼 받아들이시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상황이 유추되십니까? 누가 가르치러 온다면 왜 와야 할까요? 왜 그를 주님처럼 받아들이시오 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둔 채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봅시다. 11장 7절입니다.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여러분은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시오.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명하는 모든 예언자는 바로 그 식탁에서 먹지 않습니다. 만일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참 예언자는 누구나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참 교사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이 먹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보이십니까? 조금 앞서 보면 누군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시험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때가 주후 2세기 초라고 했습니다. 직제가 없었어요. 직제란 직분과 제도입니다. 지금 현대의 모든 교회에는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가 없다고 말하는 교회가 덜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거기에도 희미하게나마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란 건 직분과 제도죠. 우리 교회에 있는 직제는 뭔가요? 목사, 뭐 전도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이 있고 제도가 있죠. 우리는 장로교회의 장로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상주하는 목회자들이 같이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판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판별하십니까? 일단 제 이름이 주보에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겠구나. 일단 여러분이 또 보셨겠고, 그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있기 전에 우리 교회는 저를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저의 뭐를 보고 판단했을까요? 신학대학원? 졸업증. 아, 저 목사가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구나.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 받았구나. 그 안수 증명서. 그것이 저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증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제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을 때, 이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외부에서 어떤 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무도 그가 어느 신학교를 다녔는지 몰라요. 그의 과거를 몰라요. 이게 1900년 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시대에 순회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무슨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전화 한 통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분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짠지 가짠지. 그런 정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했나요? 어떻게 분별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시원하게 하는지 보자. 병을 잘 고치는지 보자. 저 사람에게 무슨 저 사람이 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보자. 혹은 뭐 말씀을 재밌게 전하는지 보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생활 태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진위를, 그 사람의 태도를, 생활 태도를 보고 검증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검증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하나님에게로서 왔는지 악한 영에게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주는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말씀의 진위를 분별한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모든
명하는 모든 예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식탁들을 베풀어라. 근데 자기는 거기서 먹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생활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가르쳐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하십시오. 뒤에서 그 사람 욕하지 말고 뒤에서도 앞에서 똑같이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품위 있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가르쳐 놓고 제가 뒤에 가서 말을 상스럽게 한다거나 누구의 뒷말을 한다거나 말의 품위가 없다면 가짜인 겁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저를 속이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하고 해야 할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를 숨길 수 없는 곳은 집이겠죠. 저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진짜 되고 가짜 됨은 누가 판별해 주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그 모습을 판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되고 가짜 됨은 어디서 판별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입니까? 교회 봉사를 하실 때입니까? 찬양대에 서실 때입니까? 어디이겠습니까? 그 다음 답은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나만 모르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건 물론이고 나만 모르고 다 알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나오는 말이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내 진짜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은 나는 몰라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믿는 바와 내가 행하는 바가 같은지, 내가 말하는 바와 내가 행하는 바가 같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를 속이니까요. 행동을 그르게 하면서도, 그릇되게 하면서도 자기가 옳게 행동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외로 하고. 그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건 번외입니다만. 자기가 잘못 깨닫고 있는지, 잘못 행동하는지는 어떻게 깨달을까요? 고통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규범을 통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 무엇인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 기준을 자기의 호와 불호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좀 미운 털 박힌 사람 행동은 그게 다 미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앞에서 신령한 제스처를 취하고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고 기도를 은혜롭게 하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늘 반짝반짝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모습 보고
목사다, 뭐 좋은 장로다, 좋은 권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야 이런 신앙강좌에 나오니 나는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규범서에 있듯이 나의 생활태도, 나의 생활태도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먼 사이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도, 또 혹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때 나오는 내 생활 태도가 나의 참과 거짓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지혜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장의 제목은 예수 내림인데, 이게 역시 카톨릭 번역이어서 재림이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허리띠는 풀어지지 않게 하여 준비하고 있으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모여서 여러분 영혼에 요긴한 것들을 추구하시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온 세월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 모든 책이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현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고 현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생각 드시겠죠? 그 중에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계가 끝나지.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세계가 끝나지. 또 나의 삶도 끝나지. 우리 모두 끝나지. 이런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오늘은 안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근데 제가 아직 결혼시켜야 될 자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손주는 좀 봐야죠. 우리 뭐 청년들이라고 하면 주님 제가 그 결혼은 해봐야죠. 주님 제가 좀 어떤 성취는 이뤄봐야죠. 주님 제가 그래도 제 뭐 어디에 있는지 좀 살아봐야죠. 제가 어느 나라는 좀 가봐야죠.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 그래서 오시는 거는 좋은데 당장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신다고 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성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젊은 이놈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젊은 이놈은 더 처절했던 청년 초기부터 당신에게 순결을 빌면서 기도하기를,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이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이 솔직하게 고백한 바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결하길 원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제가 맛볼 쾌락이
남아있잖아요. 아 그래도 사내로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거는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끝, 다르게 표현하면 중지, 무엇이 끝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종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의 끝을 포함하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전입니다. 다른 말로는 변화. 반전은 뒤집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뒤집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고 무엇이 옵니까? 옛 땅과 옛 하늘이 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그냥 이 땅이 멸망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오고 있는 저 미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주님 왜 믿습니까? 아 그냥 이 땅에서 좀 뭐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요?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우 좁은 이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기 싫은 선행들을 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 성질 죽여가면서 주님의 뜻 따르려고 합니까? 오시는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실 테니까요. 이 말이 어렵다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테니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지 않고 싸웁니까? 왜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데도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의 지금을 규정합니다. 나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까 처음에서 살펴봤듯이 생명의 길을 가야 하고 죽음의 길을 물리쳐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한 것들을 붙잡고 길을 쓰고 행해야 하고 왜 악한 것들은 그것이 유혹이고 나에게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쳐야 하나요? 왜 그것들을 해야 합니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지 않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지 않고 오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현재에 날마다 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 따를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피워내고 암흑 속에서 서도 한 줄기 빛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현재의 실제함을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약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았고
이 기범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현재는 어디에 조율되어야 하는가? 다가오는 미래에 의해서 조율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끝입니다. 우리 오늘 1900년 전 초대교회의 규범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단순한 필치로 복음을 설명했던 그것을 읽었고 그들이 예배하면서 추구했던 것을 보았고 그들이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았고 그들이 자기가 누구이며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19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겼던 문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을 관장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